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공유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 뭐,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질문에 답을 남깁니다. 자, 질문을 보면 지금 3ds Max로 건축 그래픽 아티스트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건축 관련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렌더링만으로 향후 한계가 느껴져서 그 언리얼 엔진과 블루프린트가 길이다 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의 기초를 알고 싶어서 HTML, CSS, 자바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 저 같은 경우에 코딩의 방향성을 어디로 두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리얼은 C++ 기반이기도 한데 언리얼을 하다 보면 건축 산업 프로젝트에서 나중에 AR, VR도 어느 정도 손보게 되겠죠.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코딩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1차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고, 약간 추신으로 길이 그려질까봐 혹시나 이제 제가 건축에 대한 지식 없이 겉무늬만 보여준다는 디자인이라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 산업에 되게 다양한 그 인력들이 필요로 되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21세기 초반에는 뭐 전문 지식, 그러다가 뭐 융합, 그죠? 융합 대학원도 엄청 많이 생겼었죠. 뭐 하나가 이제 되지 않고 여러 개를 융합해야 된다. 근데 저는 다시 어떻게 보면은, 융합도 융합이지만 전문 지식이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그러니까 융합을 하면은 사실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말 뜻이 전달이 되려나? 융합이라는 개념에서 또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관점인데, 한마디로 제너럴리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융합을 한다는 거는. 왜냐면 한 개도 제대로 못 하거든. 근데 두 개, 세 개를 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융합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자기만이 볼수 있는 퍼스펙티브가 생기고 거기 안에 전문화가 된다는 게 융합에 대한 좀더 올바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업에 필요한 인재다. 어쨌든, 그 건축 디자인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건설 쪽 AS 인더스트리에서 건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VR, AR 같이 되게 그래픽스 쪽으로 스페셜라이즈된 시각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수 있다. 그래서 뭐 디자인 혹은 뭐 건축에 대한 지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네. 어차피 지금 이분께서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VR, AR 관련된 부분들이 좀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랑 절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스페셜리스트가 돼도 충분히 이제 산업에 중요한 인재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툴들을 쓰죠. 네, 뭐 블렌더도 쓰고 라이노도 쓰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3ds Max라고 하면은 건축 그래픽스, 뭐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거의 뭐 당연하게 활용돼야 되는 그런 툴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Max로 그 렌더링 쪽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그다음에 향후 한계가 느껴져서 언리얼 혹은 블루프린트 이 말인즉슨 VR, AR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어쨌든 지금 렌더링 쪽 일을 하시다가 렌더링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아. 언리얼 엔진을 공부했다. 근데 언리얼 엔진을 공부하다 보니까 코딩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를 알고 싶어서 HTML, CSS, 자바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약간 좀 크리티컬하게 제가 던지면은 뭔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서 잡은 게 HTML, CSS인데 이건 사실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니에요. 그냥 마크업 랭귀지고 CS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스타일 시트라 그래가지고 스타일을 HTML과 함께 이제 스타일을 잡아주는 거지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보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자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자바스크립트 있을 거야. 예.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웹 디자인을 할때 주로 쓰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고 사람들이 학원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낚시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학원 다니세요. 아니면 이걸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뭐 홈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그 키워드들을 듣고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야겠다 라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바는 좀 다른 랭귀지예요. C샵이랑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언어인데
지금 이걸 딱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코딩에 대해서 리서치 많이 안 해보신 분인 것 같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 같은 그래픽스 쪽을 하시다가 이제 VR, AR 한다고 보니까 특히나 건축에서 VR, AR 하는 사람들은 유니티로 안 가고 다 언리얼로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퀄리티 때문에 글로 가. 근데 언리얼을 하면 다 그거의 퀄리티가 나올 것 같던데 나올 것 같다는 상상을 하죠. 근데 아닐 거예요. 제 주변에도 렌더링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유니티 하라고 되게 많이 권해드렸거든요. 근데 다 언리얼로 한대. 언리얼. 그래서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언리얼이 주는 어떤 옛날 같은 이런 거죠. 옛날에 V-Ray 쓴데 뭐 V-Ray 쓰게 되면 이런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너도 나도 V-Ray 썼거든요. V-Ray 쓰면 그 퀄리티가 마치 나오는 것처럼 그 착각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V-Ray를 쓰는 그 정도의 퀄리티 나오는 사람은 정말 어떤 렌더링 엔진을 써도 그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워낙에. 근데 이제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죠. 어쨌든 간에 제가 되게 크리티컬하게 꼬집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이분도 제가 상상하건대 건축 영상 쪽, 그러니까 렌더링 쪽 하다가 이제 VR 쪽 하기 위해서 언리얼 하면 좋다 해서 언리얼로 넘어가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블루프린트로 같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코딩 자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코딩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답이 있어. 뭐냐면 일단은 C++로 하면 좋겠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C++로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C++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고 하다가 아마 지칠 거야.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유니티를 하라고 말씀 권해드리거든요. 유니티가 되게 쉬워요. 유니티가 더 쉽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3D나 이런 것들은 맥스랑 연동해가지고 갖고 오실 거란 말이야. 모델링을 끝낸 다음에 임포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개념으로 보면 관점으로 보면 좋다 말이죠. 그래서 유니티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보다 유니티도 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뭘 공부하시냐면은 맥스 스크립트를 공부하세요. 맥스 스크립트. 예. 왜냐면 제가 왜 이걸 권해드리냐면은 비디오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제가 테크니컬 디렉터에 관련된 글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테크트를 타면 되는지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 참조 링크를 꼭 보시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딩을 굉장히 이제 갓 시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HTML, CSS, 자바로 시작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다른 거 잡지 마세요. 저거 하면 내가 좀 낮을까? C++ 하면 낮을까? 뭐 자바 하면 낮을까? 다른 거 잡지 말고 뭘 잡으냐면은 지금 내가 맥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맥스 스크립트를 잡으세요. 예. 그러면 맥스 스크립트를 잡게 되면은 뭐가 이득이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맥스에서 썼던 다양한 어떤 그 커맨드, 그러니까 맥스의 문법을 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맥스의 API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은 코딩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이득이 이제 발휘 되죠.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리고 저도 그 맥스 스크립트를 해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문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근데 맥스 스크립트 문법이 좋은 문법은 아닌데 어쨌든 인트로덕션 하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시작하기에는 맥스 스크립트를 하는 게 약간 이득이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코딩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맥스 스크립트를 공부하시면서 C샵을 공부하세요. C샵. 왜냐면 유니티 쪽이 좀더 언리얼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 퀄리티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이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공부하고 싶다고 본다면 이게 뭐 언리얼 엔진에 어떤 그 유튜브에 이그젬플 갖다 놓고 아, 이게 유니티보다 퀄리티가 어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루 이렇게 그 주변의 형들이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렌더링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VR 하고 싶은데 뭘로 해야 되냐. 전 유니티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유니티를 했고 유니티가 편하고 그리고 유니티로 해야지 좀 여러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언리얼 C++로 넘어가도 문제가 전혀 될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항상 이제 어떤 몇 가지 이그젬플을 갖다 놓고 야 이거 봐 언리얼 하면 이 정도 퀄리티야 우리가 이거 해야 돼 건축에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언리얼 하세요. 언리얼 하시는데 어쨌든 코딩을 뭐 배우고 좀더 약간 디자이너로서 혹은 테크니컬 아티스트로서 내가 좀 자유자재로 뭔가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할 경우에는 C샵으로 가는 게 좋다. 언리, 그러니까 유니티의 C샵.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시작하시는 거니까 맥스 스크립트를 좀 공부해봐라. 맥스 스크립트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맥스를 쓰고 있던 뭐 에디터블 폴리, 뭐 익스트루전, 뭐 UV 맵 이런 것들 아주 단순화된 어떤 단순히 반복적인 작업부터
그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좀 프로시저한, 파라메트릭한 그런 것들도 한번 그 맥스 스크립트로 만들어 보면은 좀 감이 잡혀요. 그러면 그 감이 유니티 할 때도 도움이 되고, C++로 블루프린트 말고 언리얼의 C++ 스크립팅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 스크립트로 내가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맥스 스크립트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맥스에도 크리에이션 그래프라고 있어요. 마치 그 라인웨어의 그라스호퍼처럼 맥스에도 크리에이션 그래프라고 이제 노드 이렇게 비주얼 스크립팅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하진 않았는데,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그 시간을 채우는 거야, 분량을 채우는 거야. 그 분량에 차야 내가 실력이 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내가 가장 익숙한 툴에서 스크립팅이 지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익숙하다는 건그 문법을 알고 있고 그 디자인 툴의 어떤 랭귀지를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걸로 코딩이랑 리플레이스 시키는 거야. 코딩을 하는 방식을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꾸준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정보만 갖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제 좀 예측을 해가지고 제 과거의 어떤 경험들, 주변에 후배님들, 또 선배님들,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했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답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추려가지고 동의하시는 부분은 따라오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버리셔도 좋다. 예,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도 궁극적으로는 그래픽스를 공부하면 도움이 돼요. 제 전에 만들었던 비디오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실 어쨌든 그래픽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떤 로우 레벨의 어떤 그 렌더링 루프라든지 뭐 오픈젤, 웹젤 같은 걸 알면 솔직히 유니티도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요. 언리얼도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나물이 그 밥이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평생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친다면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초기 전략은 맥스 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가면서 중장기로는 뭐 C샵, 유니티, 그다음에 언리얼의 C++, 그다음에 이제 오픈젤, 뭐 디렉트엑스 이런 쪽까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지오메트리도 공부가 당연히 될 거고 데이터 스트럭처도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예.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게다 하나를 가리키는 어떤 통일장 이론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깨달아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하실 거고. 중요한 거는 해야 돼요. 분량을 채워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분량을 채울 수 있게끔 계속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언리얼 뭐 C++이다 그러면 글로 가시고, 뭐 맥스 스크립트다 하면 또 일로 가셔도 되고, 그다음 유니티의 어떤 C#이다 하면 글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고. 좀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날리지들이 계속 그 온탑 오브 이치하들 계속 누적돼가지고 나의 공부하는데 좀 재밌고 흥미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분한테는 진짜 시간 문제야. 시간만 있으면 내가 재밌어서 한단 말이야. 주변에 뜯어 말려도. 제가 그랬어요. 주변에 뜯어 말려도 야, 너 하나만 공부했을 때도 나는 그래픽스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마야도 공부했었고 막 언리얼도 공부했었고 막 되게 다양한 것들을 공부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유니티도 공부하고. 그래서 좀 약간 인트레스트를 좀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내가 심장이 뛰고 재밌는 부분들을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이 돌이켜 보면 실력이 늘어져 있고 이것들이 서로 서포트를 하면서 이제 되게 포지티브한 러닝 사이클을 만든다. 그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안녕!